아, 그쪽으로 가신 거구나 지금. 방문하셔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타짜 그러면 거북 모. 이제 일을 너무 오래 하셨으니까 컴퓨터를 하시는 걸 거의 이제 사무직을 많이 하다 저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똑바로 제일 때 쓰시려면 일단 가장 바르게 이렇게 쓰시면 먼저 어깨를 올리세요. 올렸다가 내리세요. 쭉. 올렸다가 쭉 내리면 네. 힘이 쫙 빠지죠? 예. 힘을 쭉 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배에는 힘을 주셔야 돼요. 아니 김선 씨께서 오늘 열이 나셨네요. 이렇게 힘을 주고 어떻게 계속 버텨요 이거를? 배를 가리는 게 아니라 배에 힘을 주는 거야. 이렇게. 아 힘을 줘라. 그렇죠. 배에 힘을 주면서 뒤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줘라. 힘을 주면서 어디랑 같이 힘을 주냐면 회음부. 제가 아까 했죠 이렇게. 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이 되시면 오래 서 있어도 오래 서 있어도 그래서 진짜 IT 회사 부장님 같다. 엄청 진지해. 무슨 되게 심각한 업무 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밝게도 좋은데 저기를 그 억지로 깁스 같은 걸 하는 거 도움 안 되겠죠? 팔자를 고칠 제일 좋은 방법은 무릎이 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른발 발을 꺾지 말고 11자 걸음이죠? 여자는 1자 걸음. 1자요? 남자는 11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네. 여자는 1자. 아, 캐도. 여자는 엇갈리면서 약간. 네네. 캐도. 저분은 지금 이제 팔자를 고치려고 저렇게 가는 거고 남자는 그냥 이렇게 11자.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깨를 가슴을 펴세요. 가슴 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까 걸어가는 거 너무 나와서 완전 당당해 보이시는데? 모델 워킹이요. 배우는 속도나 자세는 굉장히 빠르시고요. 바른 자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세련된 이미지, 좀 아저씨 이미지에서 조금 남성다운 이미지로 변할 수 있는 거 바로 느끼고 있습니다.